포켓몬에 누구보다 진심인 오키나와 공항. 토리의 첫 해외여행지는 일본으로 결정. 유이레일을 통해서 나하공항에 도착하면 국내선 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저기 빨강색 국제선, 저걸 따라가시면 국제선으로 체크인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나하공항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층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전광판 보시면 저희가 타고 갈 진에어 1시 30분 거 있는데 탑승 수속이 2시간 전이네요. 여기는 국제선인데도 3시간 전이 아니라 2시간 전이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뭐 하세요? 쉬고 있어요. 왜 쉬고 있어요? 탑승 수속이 안 돼요. 포켓몬에 누구보다 진심인 오키나와 공항. 저희는 남는 시간 동안 2층 가차샵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양발까지 표시되어 있는 고퀄 나우하를 와이프한테 뜯긴 건 안 비밀입니다. 아니 이걸 왜 다 모아놓은 거야 여기다가? 오키나와에 들어오는 항공사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응, 그런 것 같아. 짐을 붙이고요. 한층 더 내려와야 돼요. 다시 2층으로 내려오셔야 저쪽 국제선 출발하는 곳 D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저기 출국심사 하고 나왔는데요. 원래 이 입국심사 할 때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리고 출국심사 할 때 요거 출국 도장 찍어주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스티커 옆에 스탬프는 따로 안 찍어주는 것 같아요. 여권 한번 스캔, 여권 한번 스캔,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니까 출국 심사는 그냥 끝나더라고요. 갈까요? 네. 가자. 오키나와 나하공항 면세점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수로이 코에비토 있고, 도쿄 바나나? 로이스? 찾아 헤맸던 산고 카페. 이거는 오키나와 산호로 로스팅한 커피인데요. 그래도 오키나와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뭐 그렇게 맛있고 막 그런 얘기는 없던데. 히비스커스 있네요. 티백 커피입니다. 아, 술은 구보타 만주 사러 왔는데 만주는 없다고 하네요. 사케는 여기 교토 사케 요거만 있다고 하는데 요걸 살지 아오무리를 살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쿠보타 만주를 사려고 했는데 나하공항 면세점엔 없었고요. 오키나와 아와모리 슈리성 정전을 샀지만 아직 맛보진 못했습니다. 만주를 구매하실 분들은 돈키호테에서 미리 사오세요. 쿠보타 만주는 아사히 주조의 쿠보타 브랜드의 최상위 등급이고요. 정미율 35%의 준마이 다이긴조 등급의 사케입니다. 한국에서 마시면 27만원 정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3만원대에 사올 수 있어서 일본에서 꼭 사와야 하는 사케로 잘 알려진 술입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블루씨를 엄청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블루씨 어딨어? 블루씨 어? 이건가? 아닌데? 라멘집인데? 41번 게이트 옆에 찾았습니다. 먹어야겠다. 저
저희는 이 블루웨이브 하나랑 여기 오키나와 솔트. 왠지 오리지널 느낌이야. 여기 폰으로 하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드디어 염원하던 블루씨를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탑승이 바로 직전에 사서 먹습니다. 블루씨를 드디어 먹습니다. 먹을까? 이거 소다 맛이다. 약간 소다 맛? 소금 맛나? 이거 맛있어, 오빠. 과자 들어있어. 맛있답니다. 그거 소금일걸? 과자 아니고? CP인가? 비행기에서 지금 내려서 저희는 입국심사 하러 가고 있는데요. 따로 비행기에서 준 건 없고요. 작년에 그 세관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써도 된다라는 걸로 바뀌어서 비행기에서 준 서류는 따로 없었습니다. 초스피드로 입국 신고까지 끝내고요. 지금 짐 찾는 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걸로 이번 태교 여행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여행으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곰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는 제 소망입니다. 안녕. 와이프 못 들었겠지?